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22일 을미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사실 마음이 좀 좋지 않죠? 그래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을목입니다. 이제 또 살펴볼 텐데요. 우선 육친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보시면 천간에 무토와 경금이 적혀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는 상생표를 보고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일단 토와 금이니까 재성과 관이 차례대로 왔어요. 무토는 정제라고 적고요. 그리고 경금은 여기 보시면 관성이죠. 그리고 여기는 수, 수는 인성인데 편인. 네, 그리고 인목, 인목은 겁재죠. 네, 그리고 미토는 무엇입니까? 이거 토거든요. 여기 재성이죠. 편재라고 적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두고 오늘도 역시 임묘지가 왔는데요. 이게 미토를 이제 저희가 임묘지라고 불러요. 진술충미가 바로 임묘지고요. 네, 오늘 미토일이기 때문에 한번 또이 미토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고 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라는 글자에서는 임묘하는 글자가 여기 지금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갑목을 적었어요. 갑목이 일단 임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계수가 또 여기서 임묘를 합니다. 갑목은 겁재죠. 보실 때. 그럼 계수는 뭘까요? 계수는 편인이죠. 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기 적혀 있지는 않은데, 겁재는 내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편인은 나를 서포트해 주는 사람들, 내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조부모님이죠, 여기서는. 그분들의 상황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운 자체가 워낙 지금 센 달이기 때문에, 3월 초 경칩 전까지는 좀 두고 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 쳤던 주역점이 빗나간 것 같아요. 저는 2월 하순 되면은 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좀 오래 갈것 같네요. 지금 뉴스를 보니까. 오랜만에 강아지 데리고 또 병원에 다녀왔는데, 을미는 괜찮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지를 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보시면 을목이죠.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 갑목과는 반대거든요, 운동이. 우선 갑목 같은 경우는 장생지가 해자축에 해가 바로 장생지가 돼요. 이 갑목 입장에서는 해자축에 해가 갑목이 되고, 그럼 해자축, 임묘진, 그다음에 사오미의 오가 바로 사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생이고 여기가 이제 장생지, 여기가 사지. 그럼 이렇게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을목은 이제 거꾸로니까 여기서는 사지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생이 되는 거죠. 장생지가 바로 오, 그리고 반대니까 해자축의 해가 사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공식을 생각을 해두고 한번 살펴보자면, 사오미의 미가 양지거든요. 오늘. 을목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절태양의 양지가 되고, 그리고, 경자년. 경자년의 이자는 해자축으로 거꾸로 올라오는 거니까, 여기서 을목은 병지가 됩니다. 그리고, 임목은 해자축, 다음에 들어오는 글자죠. 바로 제왕지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자주 쓰다 보니까 이게 음양이 반대고 그러면 제왕지다 이게 외우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예, 저처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공부 방법으로. 이게 온라인 수업도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링크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보시면 오늘 또 에너지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에너지를 보시면 경자년. 경자년 초입기라서 임수가 영향을 부리고 있고 그리고 무인월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간목의 시기죠. 간목의 16일 동안. 왜냐하면 무토가 7일, 병화가 7일 이 기간이 지났고 우수가 2월 19일이었잖아요. 눈이 녹아서 이제 진짜로 얼음이 녹아서 이제 졸졸졸졸 물이 흘러간다고 해서 간목의 구간이 시작이 됐고 간목이 워낙 뚫고 올라오는 힘이 세거든요. 지장간으로서 간목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간목은 숙이는 법이 없어요. 숙이지 않아요. 남들하고 부딪히겠죠. 부딪혀요. 지금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성질을 돋구는 일도 있을 것이고 뭔가 지금 꼬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밭전자 밑에 꼬리가 내려온 게 간목이에요. 그럼 오늘은 을밀이란 말이에요. 보시면 지장간과는 겁제의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미토라고 하는 글자를 또 살펴보게 된다면 이 미토는 여름에서 가장 마지막에 오는 글자란 말이죠. 속에 들어있는 글자들이 무엇이 있는가. 정화와 을목과 기토가 있거든요. 정화도 있고 을목도 있고 기토도 있어요. 열기가 있죠. 열기가 있고 지금 보시면 수분이 없어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밤이 되어야만 물이 흘러가죠. 그래서 뿌리가 탈 수 있어요. 타들어가요. 절태양이 양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 편은 아닙니다만 약합니다. 오늘은 타들어간다. 타들어간다는 게 무엇이냐. 오늘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고 지금 보시면 브레이크는 없는데 증식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장간이 간목이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는 을목이 간목을 이렇게 휘감아가지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간목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휘감아서 올라갈 수 있는 증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숨기가 굉장히 좋아요. 은닉 또는 이제 어떤 연인에게 퍼부어버리고 잠수를 탈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그냥 제가 에너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숨는다거나 잠수를 탄다거나 아니면 마무리를 짓지 않고 그냥 중도에 도망을 간다거나 일을 하다가 도망을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신입사원을 채우는 했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불안정했던 일 있잖아요. 반대로 이거는 이제 중도에 끊어지는 거고 또 이제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불안정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안한 예감을 떨치지 못하고 확정이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간목을 시작을 해볼게요. 간목 일간분들은요. 오늘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인묘지 환경이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로 겁재가 되기도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상황 자체가 전혀 개선되거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오늘 하루는 새로운 것을 내가 증폭을 시킨다거나 새로운 것을 무리하게 시도를 하지를 마시고 조용히 안주하시고 조용히 칩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의 포지션을 지키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비견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양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양지. 기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양지는 친구라던가 또 동업자, 직장에서의 동료, 또 지인분들이 이제 나를 도와주려고 나섭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본인도 역시 가만히 도움을 받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오늘 하루 유리합니다.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뭐라도 좀 하면서
적극적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도 운을 상승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쇠지 환경이 아무래도 오늘 운이 어떻게 이제 틀어지냐면, 훗날을 대비해서 내가 물건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사무실이라던가 어디 뭐 은신을 할수 있는 공간을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실행하는 날이고, 훗날을 대비한다는 것은 뭐 보험성도 있겠죠. 보험을 실제로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아주 급한 분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을 어떤 기관이나 사람에게 맡기고 그 대가로 담보성으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날입니다.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혼자서 전부 내가 할수 있겠다. 그래서 모두 일 처리를 하시는 것은 되도록이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변에게 최대한 내 일을 그냥 나눠주세요. 분담을 시키고 그냥 이렇게 지시를 하세요. 아니면 아예 그냥 부탁을 하세요. 강요에 가까운. 떠맡기세요, 주변에. 그게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책임질 일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혼자서 하시게 된다면 이게 시작은 썩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끝이 별로예요. 정화분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 묻어가세요. 그냥 다 같이 한 배를 탔다 생각하시고 내 일을 억지로 나눠주시는 것이 아주 아주 현명한 대처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무토로 볼까요? 무토분들은 오늘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사업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좋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내가 의지가 될 정도로 내가 소속된 커뮤니티나 이 단체의 상황이 좋아집니다. 또 본인이 노력해서 뭔가 성취하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도와주고 숨겨줍니다. 나의 실수들이나 내가 뭔가 저지른 일들을 내가 조직에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주변의 도움에 그냥 묻혀가는 날입니다. 기토를 보겠습니다.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기토분들 환경지로는 관대지라는 환경지에 놓이게 됩니다. 구설이라던가 오늘 본인에 대한 비판을 좀 감내를 하셔야 하는 하루가 될수 있어요. 특히 시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비를 거는 거죠. 상대방이나 기관에서. 또 기토분들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게 발현될 수 있는 날이에요. 내가 너무 세게 발현될 수 있어요. 남들 눈엔 지나치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 날인데, 내 생각이 옳지 않다,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본인의 이 강한 기운을 눌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금을 볼까요? 이 경금분들은 오늘 정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됩니다. 금전운이 오늘 좀 불안합니다. 금전운이 불안하고, 또 오늘 상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고요. 날이 서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어떤 서비스업을 하고 있어서 손님이 와야만 돈이 벌어지는 분들이시라면, 문지방을 넘어서 내게 들어왔던 손님들도 다시 등 돌리고 나갈 수 있는 하루입니다. 운이 그러합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하늘에 맡기십시오.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편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신금분들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양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래저래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날인데요. 이동이 그동안 막혔던 분들, 발이 묶였던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변화가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서 어디에 갇혔거나 막혔던 분들은 오늘 풀려나는 날입니다. 해방이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양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본인이 교육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교육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날도 됩니다. 금전운이 예전보다 소폭 증가하는 날이기 때문에 복권을 사신다거나 어떤 약간 요행을 바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행을 하시기보다는 좀 오늘 잘 활용하셔서 훗날을 대비해서 조금 모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개수 볼까요? 빨리 좀 진행을 한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개수분들은요, 보시면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오늘 좀 소화기관의 이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식사량도 줄어듭니다. 배가 안 고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식사량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누가 아프냐고 물어볼 정도로 좀 평상시 식사 잘 하시는 분들도 오늘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소화력 자체가. 또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의 상황도 잘 안 풀려서 유학을 갔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이번 지금 병적인 사태 때문에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식의 상황도 좀 잘 안 풀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정작 이 개수일간 보낸 분들은 물건을 또 오늘 미리 사모으는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뭐 마트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뭔가 장바구니에 막 몰아서 담아가지고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가. 개수분들은 불안을 떨쳐버리신 게 좋아요. 불안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빠르게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는 사람들이 좀 불안의식이 높아져서 그런지 상담이 좀 많이 들어왔던 편입니다. 평상시보다. 그 전에는 조금 조용조용 들어왔었는데, 이번 주는 조금 북적북적하네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진짜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링크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